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주의 한 축산물 유통업체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무더기로 쏟아졌습니다. 최초 환자는 근육통 등의 증상이 나타난 뒤 일주일가량 일상생활을 해 감염 확산이 커졌습니다. 보도에 송정근 기자입니다. 광주의 한 축산물 유통업체입니다. 이곳에서 일하던 종사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방역당국이 밀접 접촉자 43명을 검사해보니 이 가운데서 12명이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최초 환자의 가족, 직장 동료, 지인 등이 무더기로 확진 판정을 받았고 최초 환자가 지난 17일 증상 발현 이후 일주일가량 일상생활을 한 것으로 나타나 추가 감염 우려가 높아진 상황입니다. 고열 증상이 아닌 근육통과 기침 증상만 나타나다 보니 코로나19를 의심하지 못한 겁니다. 또 현장 위험도 평가와 또 CCTV라든지 또 동선에 대해서 GPS 확인해서 동선에 대한 심층 역학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은 좀 빠른 시일 내에 축산물 유통 전 과정들을 전남에선 20대 여성 소방공무원 A씨가 두 달 전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한 뒤 이상 증세가 나타나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2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뒤 사흘 후부터 고열과 두통 등의 증세가 나타났고 증세가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상급 병원을 찾아간 A씨는 급성 횡단성 척수염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최근 병원에 재입원해 재활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A씨에게 나타난 이상 증상과 백신과의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고 A씨는 공무원연금공단 측에 공상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